자, 그래서 내신 대비 수업하고 있습니다. 뭐를 배웠었던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 계획 묻고 대답하기였어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do you plan to do? 그 다음에 또 플랜이 명사로서 계획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What plans do you have?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What plans do you have? 또는 Do you have any plans? 라든지 또는 What are your plans? 이런 다양한 표현들 대화 파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 학습 방법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화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할수 있는가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가 가장 여기에 있는 이제 What are you planning to do?가 가장 대표적인 너는 봉사활동 안 갔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규만 하는 모양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가장 대표 표현인 What are you planning to do를 바꿔 쓸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오늘 시험 있다. 그렇죠? 취재 2차 시험. 아니 수업하고 나서 쳐야지 뭐. 자, 그래서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도,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니까 대답하는 것도 가장 뭐 마찬가지 다양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I am planning to do, I am going to do도 있고요, I have a plan to do라든지, 됐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뭐 계획이 없을 수도 있겠죠. 뭐 nothing special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충고 구하고 답하기에서 중요한 것은 좀 what should I do가 어떻게 해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뜻인데 절대로 how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 외에도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를 하는 거죠.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 했더니 원래 이게 think가 아니었다면 Do you think what I should do가 됐을 텐데 What think 동사가 사용되다 보니까 what이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는 거. 문법적인 내용도 같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What should I do with this라든지 Tell me what I should do. 그러면 이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Tell me what to do 할 수도 있죠.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그 외에도 뭐 Can you give me some advice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will you advise me to do도 있습니다. What will you 이 표현을 advise라는 동사를 써서 똑같은 표현 또 하면 뭐 무엇을 what 너는 충고하겠니? 제일 앞에 부분 다시 What will you advise 누구에게? 미에게 하라는 것 to do. What will you advise me to do? 같은 표현도 똑같이 충고를 요청하는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뭐, 또 다른 거, 또 바꿔 쓸수 있는 거, 뭐,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advice라는, 이상한 단어 쓴다. 이게 명사로서 충고란 뜻이죠. 근데 이걸 바꿔 쓸수 있는 게 tip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tip을 써서 can you give me some? 근데 이제 advice하고 tip은 뜻은 똑같은데 문법적으로 조금 차이 나는 점이 뭐냐? Advice는 셀 수가 없지만 팁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뭐 Can you give me some tips?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충고할 때 I think you should go. 뭐, I think that you should가 있죠. I think that you should. 아니면 뭐 충고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도 충고하는 거 봤는데 그때 뭐 Why don't you도 있죠. 옛날 것들도 해보면 Why don't you라든지 또는 명령문, 뭐 Go see a doctor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How about doing도 있었죠. How about going see a doctor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 옛날 것들하고 붙이면 충고할 때 쓰는 표현들이 늘어나죠. 지금은 이제 I think you should를 배우는데 이전에 배웠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충고를 요청하고 답하는 거 같은 경우 이전에도 배웠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하고 같이 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냐라든지 바꿔 쓸수 없는 건 뭐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건 묻고 답하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Which do you prefer? A or B라든지 Which do you prefer? A or B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적으로 먼저 prefer가 Like better의 뜻이다.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고요. Which는 이게 뭐 관계사가 아니고 의문사일 때는 어느 것 이런 뜻으로 쓰이죠. 또는 뭐 여기다가 Which ice cream do you prefe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뭔가 명사를 넣어서 어느 아이스크림 이런 말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형태 동명사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 동명 ing 형태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거 which do you prefer clean the bathroom or tidying up your room 이런 것들 doing의 형태들이 왔다라는 거 형태적인 것들 그다음에 I prefer 또 doing 보고 있죠 I prefer tidying up my room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ied up도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뭐 tidying my room up 이런 문법적인 내용들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선호를 물때뭐 which do you prefer A or B 할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어떤 행동하는 것을 넣으면 doing 형태 which do you prefer eating chocolate or eating candy 이런 식으로 doing의 형태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듯이 prefer가 like better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which do you like better? prefer 자리에다 like better 넣어서 A or B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efer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거 말할 때 prefer는 prefer A to B라 했죠. prefer A to B. A가 더 좋아, B보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 했고요. 같은 말은 like A better to가 아니고 better than B라고 이거는 여러분들 저 이거 지금보다 더 저학년 때 like A better than B 한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I prefer candy to chocolate. I like soccer better than basketball. 이런 것들 전치사 prefer는 전치사 to가 붙고 like better는 than이 붙는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를 부인하기는 할 필요 없다죠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don't have to부터 시작해서 좀 don't have to, don't need to, 그 다음에 need not do에 대해서 얘기했죠. need not이 조동사 need not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I don't need to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I don't need to 또 I don't need to 뒤에 동사원형 그다음에 뭐 그다음 불평한 거 It's not fair, it's unfair 이런 표현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I don't need to read the book now. You don't have to. You need not answer. Need not은 조동사기 때문에 to가 아니고 You need not answer 했습니다. You need not answer right away. 그다음에 뭐 It's not fair 이런 게 불평하는 거죠. 불평한. It's not fair, it's unfair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는 시간.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것들이 되고 있지? 자,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냐? 뭐 일단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다솜이가 대걸레로 닦는다 이런 얘기네요. 다솜이가 대걸레로 닦는다고 싶으면 예, 내가 오케이. 그래서 다솜 mop the floor. 다솜 맘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다솜 그렇죠. mops the floor every day 해야 되겠죠. 다솜 mops the floor every day. 오케이 okay, 그래서 map의 뜻이 명사로서는 그렇죠 동사로서는 그렇죠 대걸레로 닦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날에는 매일매일 바닥을 쓴답니다. 다솜이는 바닥을 매일매일 대걸레로 닦고 날에는 매일매일 바닥을 청소한다는 뜻 쓴답니다. 그러면 날에 그렇죠. SWEEPS, sweeps죠. 날에 sweeps the floor every day. 가만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일과에 나오는 어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mop이 대걸레질 하다 대걸레, sweep은 쓸다란 뜻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모양이네요. 날에 sweeps the floor every day. 그 다음에 준수는 clean the desk every 2 days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준수. 그렇죠. 여기는 should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should 말고도 들어갈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has to. 그렇죠. 본문에서는 has to가 사용됐습니다. has to clean the desks every 2 days. 근데 여기 이제 약간 특이한 표현, 잘안 나오는 표현이 하나 보이는데요.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every 2 days. every 2 days는 뭘까요? 그렇죠. 이틀에 한 번씩. 그렇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이런 거 every 2 day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when입니까 when하고 when에서 한 말을 더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이니까 그렇죠 크게 보면 how often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often 그러니까 결국
어떤 빈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Every 2 days. 맞습니까? 자, 그럼 Every 2 days를 가지고 우리가 좀더 심화학습할 건데요.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냐면, 일단 양치질은 하루에 세번 해야 되겠죠? 하루에 세 번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전통시장 중에 무슨 장이 있죠? 3일장, 5일장 이런 거 있죠. 3일장은 며칠에 한 번씩 열리는 장입니까?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 두 가지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심화학습할 때 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루에 세번 어떻게 하냐? 3일에 한 번씩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세 번이라는 얘기는 그림으로 머릿속에 한번 익혀 보면 하루라는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착착착 몇번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3일에 한 번씩은 어떤 느낌이냐면 뿅뿅뿅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이 각각의 빈도를 표현하는 것들. 하루에 세 번은 이런 느낌이죠. 하루에 세 번. 근데 3일에 한 번씩은 띡띡띡, 띡띡띡, 이런 느낌으로 각각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둘다 공통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쓰는 방법은 다르고. 자, 다시 3번. 준수 has to clean the desks every 2 days. 준수는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책상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준수가 이틀에 한 번씩 데스크를 클린할 필요가 없다면 그것도 생각해 두시고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표현. 이번에는 세훈입니다. 세훈이가 매일매일 창문을 깨끗이 닦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세훈. 그렇죠. 그것도 되는데, 해야만 한다네요. 깨끗이 닦다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맞네요. 그렇죠. 아,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쓰면 되겠다? 청소하다 닦다? 클린 사람 되겠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뭘 써도 좋겠다. 그렇죠. 와이프스를 써도 됩니다. 와이프가 좀더 이제 자동차에 보면 비 내리는 날뭐 작동시키라 그럽니까? 그렇죠. 와이퍼라고 그러죠. 와이퍼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와이퍼가 닦다죠. 이렇게 문질러 닦는 걸 보고 와이프라 그럽니다. 그럼 와이퍼는 문질러 닦는 도구를 얘기하겠죠. 문질러 닦는 사람. 그럼 문질러 닦는 도구를 뭐라고 한다? 와이퍼. 자동차에 달려있죠. 그 행동을 하면 와이프가 되고, 3인칭 단수니까 S문처럼 wipes the window every day. 또는 cleans the windows every day.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전부 이제 네 가지 말의 공통점은 전부 다 every day, every 2 days, every day와 같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다? 그렇죠. 빈도에 대한 얘기죠. 얼마나 자주 어떤, 근데 그리고 또이 행동의 공통점도 있죠.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chores. 그렇죠. chore가 뭡니까? 집안일. 이런 걸 보고 chore라고 합니다. 다 솜, sweeps the floor every day. 나래 sweeps, 아, mops the floor every day. 나래 sweeps the floor every day. 준수 has to clean the desks every 2 days. 세훈 cleans, wipes the windows every day.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mop, sweep,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lean the desk, wipe the window, clean the window. 이런 표현도 익혀두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도를 나타낸 말.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이 뭐였어요? 이틀에 한 번씩. Every 2 days. 그럼 3일에 한 번씩이면 Every 3 days 한번 해줘. Every의 뜻은 매번, 즉시 매번. 며칠? 3일. 그러니까 Every 3 days가 3일에 한 번씩이에요. Every 3 days. 3일에 한 번씩. 이거부터 해줘. 이 그림부터. Every 3 days가 뭐다? 3일에 한 번씩. 맞습니까? Every 3 days. 3일에 한 번씩. 맞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몇 번입니까? 몇 번? 3일마다 몇 번씩. 그렇죠? 그러면 Every 대신 쓸수 있는 어휘는 Once 3 days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Every 3 days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세 번으로 갑니다. 하루에 세 번은 뭐죠?
그렇죠. Three times a day. 맞습니다. Three times a day. 자, three times a day 같은 경우에 과학 부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를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고 옛날에 수업에 쓰면 원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신 쓸 수 있는 원 말고 뭐 per, 또 뭐 every, three times every day 또는 three times per day, three times a day가 하루에 세 번입니다. 그리고 three times a day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세 번을 영어로 하면 three times죠. three times a day.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다? 어떤 시간이 쭉쭉쭉 어떤 덩어리가 흘러가고 나서 한 번씩은 every 시간 덩어리 every three days. 됐습니까? 뭐 once a week는 every a week하고 결국 같네요. 그렇죠? once a week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느낌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every a week 해도 되고 그 다음에 once a week 해도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2주에 한 번씩 하고 싶어. 2주에 한 번씩. 그럼 시간 덩어리가 쭉쭉 이 그림이죠. 이 그림 2주에 한 번씩은 그럼 2주에 한 번씩 하고 싶으면 every 2 weeks가 되는 거죠. every 2 weeks 이렇게. 근데 일주일에 세 번씩 하면 세 번 모당 일주일당 이렇게 되죠. 그러면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빈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면 three times a day 하면 된다 있습니까? 하지만 시간 덩어리가 흘러가서 한 번마다 할 때는 every 시간 덩어리 한다라는 거 있습니까? 빈도를 나타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파트로 넘어갑니다. 일단 보니까 어느 것을 넌 더 좋아하니 이러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wiping the window or sweeping the floor. 그쵸? 그러니까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중에서 창문 닦는 것과 바닥을 쓰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좋니? 그랬더니 나는 쓰는 게 더 좋다 이거죠. 그쵸? 나는 쓰는 게 더 좋아. 그렇습니까? 여기 답은 당연히 몇 개예요? 얘니까 두 개죠. 그렇죠. 쓸다를 쓰는 것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애가 like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좀 이따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집안일 할 거냐고 남자애가 물어봤더니 여자애는 나는 바닥을 쓸 테니까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난 바닥을 쓸 테니까 너는 뭐 해라? 그리고 여자애가 창문 닦아라 라고 얘기한 그런 대화인 거죠. 됐습니까? 나는 바닥을 쓸고 싶으니까 넌 창문이나 닦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일단 그러면 대화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Which do you prefer? 그렇죠. Which do you prefer? Wiping the window or sweeping the floor?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다 또는 뭐 하다예요. 뭐 하는 것 또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전부 다 꼬라지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ich do you prefer, wiping the window or sweeping the floor?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쓰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쓸다가 뭐였어? 쓸다? sweep. 그래서 쓸다, sweep. 그러면 쓸다를 쓰는 것 만들고 싶으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과 to sweep과 sweeping. 근데 like니까 어느 거 그렇죠. like니까 어느 거 둘 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 I like to sweep 해도 되고 I like sweeping 해도 되겠죠. 뭐 뒤에는 the floor가 생겼죠. Which do you prefer? Wiping the window or sweeping the floor? 동명사 온다라는 거 ing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I like sweeping. 동명사로 물었으니까 동명사로 대답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굳이 또 투부정사 바꾸는 게 좀 어색하겠죠. 약간 이렇게 좀 뻗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동명사를 썼는데
나도 동영상 쓸수 있는데 굳이 지금 뭐 써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대화의 내용이 뭐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엄마가 뭐 둘이 뭐 남매 관계일 수도 있겠죠. 오빠가 여동생한테 Mr. Paper wiping the window or sweeping the floor 물어봤더니 여동생이 I like sweeping 이렇게 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자는 뭐 한다? 오빠는 뭐 한다? 바닥을 쓸고 있는 거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오빠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뭐 둘이 뭐 자매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언니가 동생. 아, 그런 것 같습니다. 헤이, 파이팅!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이두 번째 대화. 자, 그러니까 내가 뭐할 거라 그러냐, 뭐 이거 무슨 얘기인 것 같아. 남 여자애가 하는 말 이거 완성시키면.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좀 있다가 쓰레기를 봉투에다가 넣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좀 있다가 쓰레기 봉투 넣을 때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래 남자애가. 불평 막 하고 있죠. 그렇죠? 불평하면서 뭐래요? 지금 해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좀 있다가 얘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대화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좀 있다가 쓰레기를 봉투에 넣을게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 will get the trash 뭐라고요? Back to later. 와우. I will get the trash back to later. 오케이. 선생님, 왜 별표 다섯 개를 했는지 좀 이따가 얘기를 해주세요. 아십니까? I will get the trash back later. 아십니까? 이게 내가 나중에 쓰레기를 봉투 안에 넣겠어 라는 표현입니다. I will get the trash back later. 그랬더니 막 남자애가 불평하면서 뭐래요? Not 있으니까, Not 없었으면 그거 써야 되는데 Not 있으니까 It's not fair. 그렇죠. It's not fair. 그러고 나서 뭐래요? Do it now. 그러면 do it에 대한 얘기 이제 해주세요. 그렇죠. 대동사란 얘기고 뭐 대신 왔다? 그렇죠. Get the trash packed. Later 빼버리고 Now가 되는 거죠. Do it은 대동사로서 뭐 대신 왔다? Get the trash packed now. 지금 좀 넣어! 이러는 거죠. 맞습니까?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는 지금 무슨 집안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자애가 지금 막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여자애가 지나가면서 I'll get the trash back to later. 내가 나중에 쓰레기 봉투에 넣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난 나중에 집안일 할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애가 열받아갖고 It's not fair! Do it now! 지금 좀 하라고! 난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서로서로 뭐를 싫어하는 경우 전부 다 지금 뭘 하고 싫어합니까? 이거 하기 싫어하는 거죠. 맞습니다. Okay, do you like chores? Hey, Dale, do you like chores? No? 그럼 그나마 할 만한 건? 응. 하나도 없어. 다할수 있어. 할수 있는 건뭐 있어? What kind of chores can you do? 빨래라. Hey, do you like chores? No, absolutely no. Then what kind of chores would you do if you have to do? Water plant. That's my job. 맞습니까? 내가 할건 지가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별표 다섯 개왜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시 있었어. 자, 내가 선생이고 학생들한테 가르친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발견했습니까, 일단? 와우.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얘기를 이렇게 풀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I'll get the trash bagged는 일단 이 문장의 구조는 이러겠죠. 이 문장의 구조는 뭐예요? I'll get the trash back later의 구조는 하여튼 get 나는 형식 뭐 매장식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Get A 그렇죠. Get A 어떤 의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Get A 어떤은 뭐 그런 표현하는 거죠. Get A 어떤은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단 이 백두는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수 있죠. 첫 번째, 백이 뭔줄 알았더니, 그렇죠. 명사로서 뭐로만 쓰이는 줄 알았더니, 가방이란 뜻으로만 쓰이는 줄 알았더니,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가방이나 봉투 같은 것에 뭐하다? 넣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가방이나 봉투 같은 것에 포장하다, 넣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동사로 쓰입니다. 그럼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얘는 왜이 형태로는 쓰일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왜 백잉은 안 되고 왜 굳이 백두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트래시와 백이라는 동사의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와 담다 되는 거죠. 쓰레기와 담다의 관계는 쓰레기가 담는 거야, 담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다르게 하면 더 트래시하고 백은 얘가 이걸 하는 관계, 당하는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이죠,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백이 못 오고 뭘 와야 된다? 백두가 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et a 어떤인데 거기에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뭐 하면? 당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형태? PP 형태. 그렇죠. 두 번째냐 세 번째냐 해서 세 번째 형태가 와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겠어요? 이런 얘기. I get a 그 다음에 동사의 세 번째 형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내가 설거지를 할게요 라는 표현을 한번 응용해볼까? 원래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설거지를 하다는 wash the dishes가 있죠. do the dishes. 그렇죠. do the dishes, wash the dishes. 근데 이 표현, 이 형태로 그 표현을 똑같이 하면 I'll get the dishes. 그렇죠. washed later 라고 해도 똑같이 설거지를 할 거라는 표현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일과의 주요 문법 중에 뭐가 나올 거다? 뭐가? 무슨 시가? 자, 동사가 형태가 무슨 ing를 붙이든지 아니면 동사의 세 번째 형태가 된 거를 보고 두 글자로는 뭐라 그래? ing나 또는 입장 바뀐 어떤 시둘다두 글자로 동사가 형용사 된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랬더라? 분사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뭐뭐 하다가 어떤 시 되는 거 형태가 바뀌어서 ing를 붙이던 또는 세 번째 형태가 되어서 어떤 시된걸 보고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사. 근데 그게 ing면 무슨 분사고? 현재 분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PP 형태면 무슨 분사? 과거 분사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ing 형태가 못 오는 이유는? 됐습니까? 얘가 뭐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당해야 되니까. 얘, 근데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내가 남동생이 숙제를 하도록 시키겠어요. 이런 거. 그렇죠? 내가 나중에 my brother가 do the homework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나중에. 이럴 수도 있잖아. 그것도 집안일, 엄마가 시킨 집안일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my brother가 do homework를 하는 거야? do homework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동생이 숙제한테 막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my brother가 do 하는 거, do homework 하는 거야? homework가 do my brother 하는 거야? My brother가 do homework 하는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 표현은 영어로 하면 I'll get 누구를? My brother를 to do homework later. 라는 거예요. I'll get 내가 뭐할 거다? 시킬 거다. 누구를? My brother를 뭐 하도록? to do homework 하도록. 됐습니까? 자, 얘 뜻이 뭡니까, 이거? 여기서 뜻이. 시키다죠. 그쵸. 근데 무슨 클럽 회비를 안 냈어? 그쵸. 사역 동사 회비를 안 냈어, 얘는. 뜻은 시키다인데 회비를 안 냈어. 그래서 여기는 뭐 봐야 된다? to do가 와야 된다. get A to do는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야. 근데 get 말고 뭘 썼을 땐 I will make, I will have, I will let 이런 거 있죠. 이런 고민일 때는 I'll make my brother do homework.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한꺼번에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 백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게데이 어떤이란 표현이 있다.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는데, 근데 여기에 A가 이 상태가 당하는 상태면 동사의 몇 번째 연속 써야 되고 세 번째 연속 써야 된다. 근데 얘가 이걸 하면 어떤 구조를 써야 된다? Get A to do를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질문 안 합니까? 이건 왜 안 됩니까? 이거 안 합니까? 이 형태는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걸로 돌아가면 I will get my brother doing homework는 왜 안 됩니까? 이 질문 안 하나? 아니 이걸로 들어가서 I will get my brother doing homework 이거 doing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자 이게 오형식이 됐겠죠? 그렇죠? 이건 동명 여기 doing이면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그럼 이걸로 가볼까? 자, 내가 그들이 달리는 것을 볼 거다 이런 표현으로 가볼까요? 나는 그들이 달리는 것을 볼 거다. 이거 무슨 동사니까? 나는 그들이 달리 볼 것이다. 이거 되죠? I will see them run.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되지만 모두 된다 했더라. 그렇죠? I will see them running도 된다 했죠. 근데 자, 이거를 해석할 때 이 문장의 해석은 I will see them run의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해서 어떻게 나는 그들이 달리 볼 것이다 하기로 했죠. 달리는 것을 볼 것이다 하기로 했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나랑 약속했어? I will see them running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들을 볼 것이다 하기로 했죠. 그렇죠? 물론 나는 그들이 달리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된다 했어. 근데 왜 이 형태로 바뀌었을 때는 달리고 있는 중인 그들을 볼 것이다 하기로 했죠? 얘가 뭐다라는 걸 안다라는 걸 티내라고? 그렇죠. 현재 문사라는 걸 안다라는 걸 티를 내자 그랬죠, 우리가. 둘 다 물론 같은 뜻이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I will get my brother to do homework는 되는데, 이거 지워버리면 안 되지. I will get my brother to do homework는 나는 시킬 것이다. 나의 브라더가 뭐 하는 것을 숙제하? 투가 있으니까 실제 하는 거 시킬 것이다. 근데 여기는 doing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된대. 왜 안 될까?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시켜?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이건 의미 버전으로 설명한 거고 이거를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얘가 뭐 하다라는 동사인데 시키다라는 동사일 때는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쓸 수가 없다 라고 그러죠. 하지만 반면에 무슨 동사? 지각 동사는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로 쓸 수가 있죠. 그럼 그걸 의미 버전으로 바꿔서 왜 되는지를 나한테 설명해봐. 왜?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걸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걸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인 걸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 등을 기억하고 있는 중인 걸 느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각동사는 조건이 뭐? 얘가 이 행동을 할 때는 do와 doing의 형태가 다 된단 말이죠. 하지만 사역동사, 시키다 동사는 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조건은 얘가 이걸 해야 되는 건 조건입니다. 얘가 이걸 하는 것을 시키다 할 때는 뭐밖에 안 된다. 동사의 원형밖에 안 되는데 get은 회비를 안 내서 동사 원형이 안 되고 to do가 돼야 된다. 논의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뭘 얘기했네 갑자기.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트래시가 포장합니까? 포장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사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오형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배웠기 때문에? 수동태를 배웠기 때문에 오형식의 이게 더 이상의 오형식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어가 당하도록 시킬 거다까지 배운 거예요. 정리하면 나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까지 제일 먼저 했어요.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예요. want A to do 였죠. 그쵸? 기본적인 오형식. 근데 갑자기 to를 안 써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두 가지 버전. 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시킨다 이거. make have that. 그쵸? 그 다음에 help도 회비 반만 냈잖아요. help A to do 되고 help A to do 된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조건은 전부 다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몇과 지나고 나서 이제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를 배웠죠. 그러다가 좀 있다가 하는 중인 걸 본다는 것도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뭘, 누가 뭘 당하도록 한다를 배운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가 됩니까? 히스토리가?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법적인 게 대화 파트에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백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3학년 때 배워야 할 내용 중에 오형식에서, 이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어떤 것을 당할 경우에 과거 분사 형태로 목적격 보호를 처리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길었죠. 자, 좀 거라고 보이가 대화하는데 일단 읽어볼까요? 거리 뭐라 그래요? I don't need to do it right away. I will do it after lunch. 한번 빈칸 채워서 한번, 뭐 가능하면 빈칸 채워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그래요? Okay, I hate seeing you put off your job입니다. 이번에 얘를 빈칸에 놓은 거는 put off라는 그 뭡니까? 수거를 외우란 얘기죠. 자네는 그거 보면 안 돼요. 나만 볼 거야. 됐습니까? 아,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put off의 뜻은 미루다죠. 그럼 영영풀이 했으니까 put off의 같은 말이 뭐가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와우, wow. delay, 오, 좀 하셨는데? delay나 또는 postpone도 똑같이 뭐하다, 미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ut off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3 정도면 put off가 미루답니다. put out은 뭐죠? put out은 불을 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 말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put out 하면 화재를 진압하다. 맞습니까? put이 들어가는 수거였습니다. put out 화재를 진압하다. 그다음에 put off 미루다. 맞습니까? 네? 뭐라고? 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일단 좀 이따가 얘기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대화, 완성된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I don't need to do it right away. 얘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일을 미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 지금 당장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어. I'll do it.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sweep the floor인지, 뭐, wipe the windows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do it이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의 일종이겠다. chore의 일종인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뭐, 집안일을 시켰나 봐.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뭐 이런 관계인 것 같아. 엄마가 뭐, 니는 이거,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어? 엄마 언제까지 해놔? 이렇게 했는데 여자애가 뭐 일단 오빠가 먼저 뭐라고 얘기했겠죠. 야, 너 그거 엄마가 시킨 거안 해?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 여동생이 I don't need to do it right away. 당장 할 필요 없잖아. I'll do it at lunch. 점심 먹고 나서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I hate seeing you put up your job. 나는 뭐 한답니까? 실제로 뭐가 싫습니까? 보는 게 싫대죠. 그렇죠? 보는 게 싫답니다. 보는 게. 그렇죠? 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누구의 형태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의 형태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때야 된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이제? 헤이트의 형태? 그렇죠. 얘가 보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보다란 뜻을 가진 애니까 누구의 형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풋오프가 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형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투 풋오프는 안 되죠. 대신 한 가지 형태가 더 가능하죠. 그렇죠. 뭐는 가능하다? 푸팅 오프는 되는 거죠. 방금 설명했던 이거죠.
근데 유가 풋오프를 하는 겁니까? 유가 풋오프를 당하는 네가 미루는 겁니까? 네가 미룸을 당하는 겁니까? 네가 미루는 걸 보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이걸 보기 싫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한 형태가 풋오프 또는 푸팅 오프. 얘가 무슨 동사라서? 지각 동사라서. 그렇죠. Recognition, perceive verb를 합니다. Perceive. Perceptional verb. 그렇습니까? 자,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뭐난 네가 네 일을 미루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지만 난 네가 엄마한테 맞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I hate seeing you hit by mom이겠죠. 그러면 you가 hit을 하는 겁니까? hit을 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hit은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나왔네? 목적어 나왔네? 그러면 동사 원형 아니면 doing이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뭐를 잘 곰곰이 생각한다.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얘가 이걸 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얘가 이걸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얘가 이걸 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꼭 따져보고 이 녀석의 꼬라지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꼭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 말이 알겠죠? 예, 그렇게 뭐 문법적인 게좀 많이 들어있어 지금 슬슬 대화 파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1 뭐 중2 2학기 뭐아 1학기 그러니까 중1 1학기하고 중2 1학기 때까지는 뭐 대화 파트에 문법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뭐 개봐야 뭐 여기 is가 왜 들어가니 안방가 들어봤자 is니까. 내안경 어딨지는 뭐였더라. 내안경 어딨지. Where is my glasses야. Where are my glasses야. 그렇죠. 그 정도였어. 안만 길어봐도 대이니까 그래요, 뭐. 근데 이제 조금씩 대화 파트에 얘가 왜이 꼬라지지? 얘가 왜이 꼬라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뭐 얘기할 거리 있죠? 그렇죠? 얘 꼬라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 있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내가 할말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그렇죠. 투씨도 가능하다. 아, 그렇죠. 그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런 거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그거 이제 선생님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 그걸 어느 것을 썼을 때 뉘앙스가 달라진다라는 거.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보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게 썼을 때 이런 뉘앙스야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이제 여러분 문법적으로는 둘다 가능하다는 거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잘은 없어 뭔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살아있는 실제 영어 됐습니까? Practical English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Listening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뭐 어떤 기능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표현, 그러니까 패턴 같은 거 패턴, 우리 패턴 했던 거. 그래서 나는 뭐 가게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만들어 보라며. 그렇죠? 난 가게 갈 필요가 없어 하고 싶으면 Go to the shop 하면 되겠죠. 그거 말고 또 다른 표현은 I don't have to go to the shop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배웠던 뭐 I need not go to the shop. 그래서 need not to 하면 안 된다 했죠. I need not go to the shop. I don't have to go to the shop. I don't need to go to the shop. 가만 보니까 이제 뭐할 필요 없다 시리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수학 공부를 왜할 필요가 없지? 난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study ma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표를 살 필요가 없어가 보이네요. 난 표를 살 필요가 없어. I don't need to buy a ticket. 그렇습니까? 네. 예. I'd better 하듯이? 아, 그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네요. 오케이. 나뭐할 필요 없다 시리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게 들어있는 대화가 이제 슬슬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Listen and speak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죠, 대화가. 그렇습니까? 어떤 여자와 남자가 대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봤더니 뭐 창문 좀 닦아줄래 이런 거겠죠. 부탁하는 표현 보이죠. 해줄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이거 해줄래? 그럼 난 이거 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I will mop the floor 할 테니까 너는 이거 좀 해줄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마음에 든대요 안 든대요. 안 들어서 불평하죠. 그렇죠? It's not fair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자기가 불평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나는 뭐 다른 집안일은 다 내가 할 만한데 난 이것만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렇죠? 저도 뭐 청소는 좋아하고 청소하고 뭐 식물에 물 주고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뭐 이불을 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잘하는데 뭐 밥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정말 못하고요. 그다음에 뭐 설거지도 좀 힘들고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져요. 막 한참 헹구거든요. 막. 쓸데없이 뭐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죠. 좋아하는 좀 그나마 할 만한 뭐 좋아하진 않겠지만 요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 뭐 빨래는 내가 기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선호하는 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워먼이 한발 물러서죠. 그렇죠? 막 이렇게 불편한 It's not fair. I hate wiping the windows. 하니까 여자가 그래서 뭐야 그래요? Do you want to mop the floor? 그럼 이거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든답니까? 그렇죠. 그래서 yes, I do. 한 다음에 그렇죠. I like mopping. 하면 되겠죠. Mopping은 애가 생긴 게 썰렁하니까 필요 한번더 써야 되겠죠. I like mopping.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내용 파악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용 파악. 아, 이건 해버렸네. 아, 그렇죠. Will you wiping 하면 되겠죠. Will you wiping the windows? 닦다가 네? 아, 미안. 그렇죠. Will you인데. 미안합니다. Will you wipe the windows? Will you wipe the windows? I'll mop the floor. It's not fair. I hate wiping the window. Do you want to mop the floor? Yes, I do. I like mopping. Okay, then I'll wipe the windows. 자,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남자는 뭐 한다? 그렇죠. Mopping the floor 하겠죠. 그렇죠. 여자는 뭐 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원래 여자가 남자한테 부탁하는 건 wiping the windows 하는 것을 부탁했죠. 하지만 남자는 wiping the windows를 엄청 싫어하고 차라리 뭐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겠네요. 어느 것이 더 좋니? A니? B니?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거 지금 바로 해볼까요? 어느 것을 넌더 마음에 들어 하니? 그렇죠. Which do you prefer? 그렇죠. Wiping the windows or mopping the floor?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애초에. 그렇습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할 수도 있겠고요. Which do you like better? Wiping the windows or mopping the floor? 뭔데 바로 시켰어요. 그렇죠. Will you wipe the window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쭉쭉쭉쭉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focus in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패턴이 나옵니다. 이번 패턴은 가만 보니까. 무슨 패턴인지 알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1, 2, 3, 4의 공통점. 몇 형식으로 얘기하면 몇 형식이다? 그쵸. 5형식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죠? 그쵸? 목적어가 이거를 하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그쵸. 옷이 와시를 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헤어가 와시를 하겠습니까? 헤어가 돌아다니면 막 와시하면 정신적이겠다. 맞습니까? 헤어가 와시를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팬츠가 리페어를 하면 진짜 웃기겠다. 그쵸. 어떤 뭐 수리점에 갔더니 팬츠가 막 리페어를 하고 있어. 와, 리페어를 당하는 거죠. 그쵸? 슈즈가 클린을 하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쵸. 언젠가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어느 순간에는 팬츠가 리페어링 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그쵸. 굳이 옷 바지가? 그렇겠네. 굳이 바지가. 네, 뭐 이런 건 재밌지 않을까? 헤어가 와시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나 자는 동안 이렇게 요거 구경해서 알아서 막 청소 막 하는 거야, 그치? 그니까, 야, 이거 좋을 것 같지 않냐? 얘가 이걸 하면. 그쵸? 야, 딱 벗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방 청소 싹 해놓고, 세탁기 안에 쏙 들어가갖고, 윙 돌아간 다음에, 탁탁 걸어갖고, 빨래걸레 탁 널려있다가, 나의 습도가 0% 그러면서 탁 나와가지고, 착착착착 좁혀갖고, 옷장 안에 쏙 들어가. 와우! 멋지겠다! 니들이, 어른들하고 발명해봐. 청소하고 지가 알아서 세탁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래거리에 널려있다가 다 마르면 옷장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 오케이. 옷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로봇한테 그러면 시키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단가가 좀 떨어지겠네요. 맞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완성시켜 보고 무슨 뜻인지 우리가 파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1번. 누가 뭐 했다? 희가 헤드한 거죠. 무엇을 했습니까? His clothes. 그렇죠. CLOTHES. Washed. He had his clothes washed.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읽으면 되겠네요. He가 뭐 했다? He가 got 했죠. 무엇을? His hair를 뭐 당하도록? Washed 당하도록. 그 다음 문장도 He got 무엇을? His pants 뭐 당하도록? Repaired.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뭐 했다? He가 had 했다. 한 짝만 씻진 않았겠죠. 웃기겠다. 그렇습니까? His shoes 어떤 상태? Clean.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Focus in에서는 뭐를 설명하고 싶다? 그렇죠. 문법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 무슨 동사인 줄 알았더니 무슨 동사 지금 이제 사역 동사의 뜻으로 시킨 거죠. 우리 영어스럽게 해서 가면 그가 시켰다 하면 그가 뭐 가졌다 해도 되겠습니다. 가졌다 뭘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의 옷을 가지게 되었죠. 옷은 옷인데 뭐 되어진 옷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씻겨진 옷을 가지게 되었다니까 우리만 썼다면 그는 그의 옷을 씻었다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도 되긴 되는데 he washed his clothes 해도 뜻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 됐습니까? 근데 he washed his clothes의 뜻은 자기가 직접 한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누군가 딴 사람에게 의뢰를 하거나 시켰다는 의미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그는 어떤 옷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죠. washed 된 옷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깨끗해진.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죠. 당하니까 washed.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예상되는 게 여기에 washed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으세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머리 통통 비우고 막 하는 애들은 여기다 무조건 얘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죠. 얘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얘기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전부 다막 PP형 막 집어넣다가 큰코 다치겠죠. 그쵸? 여기 알고 봤더니 뭐가 있어? His brother가 있어. 그쵸? 그럼 뭔 뜻이야? 어? 세탁기에 넣고 돌렸단 얘기인가? 맞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he had his brother가 왔으면, he had his brother wash his clothes. 나쁜 he죠.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심해야 될건 얘가 이 목적을 하죠. 목적을 이걸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꼭 따지고 나서 이 녀석의 형태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했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가 그의 머리를 빨았다. 웃긴다. 감았다는 얘기죠. 이 녀석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그의 머리를 감았다. 그럼 지가 직접 감은 게 아니고 뭐 미장원 같은 데 가면 해주잖아요. 한 번씩 머리 감고 그걸 했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he got his pants repaired. 그러니까 결국 문장의 뜻은 그는 그의 바지를 수리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영어스럽게 하면 그가 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누구를? 그의 바지를. 바지한테 수리해!를 시킨 게 아니고 바지가 뭐 되어지도록 수리되어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누구한테 수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그가 가지게 되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뒤에 거다 없다 치자, 이 뒤에 요거 없다 치자. 그러면 일단 요것만 보면 그는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뒤에 봤더니 이게 나왔어. 그럼 이거 없다 치면 뭐를 가지게 되었어? 신발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신발이 그냥 신발이 아니고 어떤 신발을 가지게 된 거야? 그렇죠. 깨끗하게 되어진 얘가 클린을 한게 아니고 당한 거니까 형태는 이거고.
용호스럽게 하면 그는 깨끗하게 청소된 신발을 가지게 되었다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그의 신발을 씻었다가 되는 거고 자기가 직접 한게 아니고 뭐 신발 빨래방 같은 데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좀 대화가 좀 기네요. 뭔가 기니까 뭐 어떤 것들이 쭉 나올 거냐 하면은 뭐 어느 거더 좋아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오겠죠. 그렇죠? 어느 거더 좋아하는지 이런 대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불평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맞습니까? 뭐 그런 대화라든지 충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게요. 뭐할 필요 없어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까? 미리 뭔 얘기 나올지 이제 딱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워먼과 맨의 남녀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워먼의 이름은 그렇죠, 나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의 이름은 준수죠. 그래서 나래가 준수한테 뭐라 그래요? 준수? 그렇죠. Why didn't you repair the 리페어 대신에 뭐? Why didn't you fix the printer? 그렇죠. Why didn't you get the printer? 그 다음에 fix the 보다 fix the 썸네일 보면 자 대화에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까? Why didn't you get the printer fixed?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고 싶 여러분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Why didn't you fix the printer? 하고 하는 거 하고 Why didn't you fix the printer라고 얘기하는 거고 Why didn't you get the printer fixed?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다르냐? Why didn't you fix the printer? 하면 왜 네가 직접 프린터기를 고치지 않았니라고 묻는 거고요. Why didn't you get the printer fixed? 하면 너는 왜 프린터기를 수리 받지 않았니?라는 뜻인 겁니다. 프린터기 여러분 직접 고칠 수 있습니까? 와. 나중에 고장난 부탁할게. 고치기. 할수 있어요, 선생님. 10년만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가겠죠. 야! 안 돼! 제가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와, 의사이꾼들. 10년 후에 찾아간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받지 않았니입니다. Why didn't you get the printer fixed? 프린터가 픽스를 합니까? 픽스를 당합니까? 이렇게 대화에 쓰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Get A 어떤 인데 입장 바뀐 어떤 짓 쓰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래가 준수가 뭐라 그래요? But I forgot. I was busy. 나래. 그렇습니까? 그럼 forgot 뒤에 일어난 일을 생각, 여러분들 얘기해 주면 되겠죠? 뭐 마음속에 생각해 주면 되죠. I forgot. 뭐. I was busy. 그렇습니까? 예, 그랬더니 막, 뭐, 나래가 화를 냅니까? 안 내면서. 괜찮아.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래가. That's okay. 간 다음에 딴걸 시키죠. 그렇죠. Connect the video camera. 준수, why didn't you get the printer fixed? Sorry, but I forgot. I was busy. 나래. That's okay. 한 다음에 딴거 시킵니다. Connect the video camera. 뭔가? 뭐 하려고 이러는 거지? 그랬더니, 무능한 준수가 또 뭐라 그래요? 무능한 준수, 무능한 새끼가.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do it. How to do it에 우리 얘기할 것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죠. I don't know how to do it. 맞습니까? 오케이. 준수가 뭐 무능하다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죠. 이런 준수 뒷부분 쭉 봤더니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기계치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래서 준수가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how to do it 한 다음에 그렇죠. I hate 그렇죠. I hate working with these machines라고 얘기하죠. I hate working with these machines.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죠. 나래한테 부탁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나래한 준수가 나래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해? Can you do it for me, 나래? 그렇죠. 뭐 do it에 대해서 할거 들어있죠. 맞습니까? Do it for me, 나래? 하이! 출석 체크하시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나래가 준수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I have many things to do myself. 그렇죠. 그래서 여기 to do myself하고 myself 요두 부분 얘기할 거 있죠. 그렇습니까? I have many things to do myself.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나래가 뭐라 그래요? I have to check the speaker.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겠죠. 자기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만 되고, 저거 해야만 되고 막 이러죠. 왜? 내일 일찍 오면 돼. 내일이나 다음 오는 날.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조금 늦게 와도 와서 하고 가면 좋겠죠. 그렇습니까? 했으면 좀 하고. I have many things to do myself. 하고 또 뭐예요? I have to check the speaker. 아, 미안. I have to 시험 치고 내고. I have to set up the stands. I have to check the speakers. I have to set up the stands. Do I have to do your homework too? It's not fair.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do I have to do? 뭐 이것도 할말 있죠. 저기 빈자리 가서 시험 치고 내고 패드 수업 진행하면 돼. 그렇습니까? 친절한 선생님 좀 어색한가요? 그렇습니까? 여기 가서 시험 치고 패드 하고 되지? 됩니다. Do I have to do? 나 원래 그랬어. Do I have to do your work too? 됐습니까? 와, 제 형이 깜짝 놀랐는데, 왜 깜짝 놀랐는데? It's not fai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준수가 징징거리죠. 지금 새끼가 뭐라 징징거려요? Please, 나래! If you do it, clean up. 뭐, 가능하겠죠. T로 시작하는 거. Tidy up the desk for you.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본문에 사용된 것은 간단하게 clean. Clean up 하면 이제 강조하는 뜻이겠죠. I clean up the desk for you. 완전히 치우는 거죠. 깨끗하게. Clean up. Clean the desk for you. I love clean. 그니까 준수는 뭐는 못하는데 뭐는 좋아해요. 이런 얘기죠. 내용 파악. 그니까. 네? 그렇죠. 여기 방송부입니다. 여기 방송부. 네, 방송부에서 뭐야, 브로드캐스트, 아, 뭡니까? 방송부 영어로 여러분이 뭐라고, 무슨 클럽이라 합니까? 브로드캐스팅 클럽이라 하나요? 오케이. 아, 그렇군요. 자, 방송부에 둘이 있는데, 방송부에 프린트기가 고장 나갖고 나래가 준수 보고 시키자 시켰어. 야, 이거 좀, 저기 AS센터 좀 가지고 갔다 와. 그래서 그랬더니 Why didn't you, 근데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막, 나래가 준수한테, Why didn't you get the print fixed, repaired? 근데 준수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하는 이유는? 까먹었고 또? 바빴죠. 맞습니까? 바빴죠. 뭐, 여기에 집어넣으려서, 여기에 집어넣으려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는 또 뭐가 생겼는지 한번 해보면 좋겠죠. 맞습니까? 뭐 이것저것 시키는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치지 못했고, 예, 순서 체크하고 패드하고 하면 됩니다. 네, 초등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나래가 또 다른 부탁합니다. 일단 저 컴퓨터 수위를 깜빡한 것은 어떻다? 괜찮다. No problem. 됐습니까? Never mind.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됐습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딴걸 시킵니다. 뭐 해라? 커넥트 해라. 무엇을? The video camera를.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놈의 준수 새끼가 I don't know how to do it. I hate, 그리고 이거 왜 모르는지 설명합니다. I hate working with these machines. Can you do it for me, 나래? 징징징징. 그랬더니 이제 나래도 이제 열받았죠. 프린터기 고쳐놓으라 그랬더니 고치지도 않고. 비디오 카메라 연결하라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고. 됐습니까? 나래의 일이 그러면 뭡니까? 나래의 일이 몇 가지가 늘어난 거야? 두 가지가 늘어난 거죠. Fix the computer, 그러니까 get the printer, fixed 하고, 그 다음에 connect the video camera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일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Check the speakers, 그 다음에 set up the stands,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죠. 그렇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뭐라 그래요? I have many things to do myself.
그래서 자기가 many things를 설명하는 거죠. many things에는 뭐도 포함되고 I have to check the speakers, I have to set up the stands. 한 다음에 do I have to do your work too? 네 일까지 내가 해야만 되는 거냐? 이런다. 여러분 봤을 때 열받겠죠. 그랬더니 준수가 계속 뒤집어지면서 Please not it. If you do it, I clean the desk for you. 됐습니까? 대신 내가 요건 할게. 됐습니까? 책상을 치워주겠다. 님, 어떻게 왔습니까? 오케이, 드디어 숙제를 해왔군요. 선생님, 여태까지 니들한테 냈는 숙제 다 표시해놨대. 선생님, 좀 성격이 안 좋아.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개를 누가 가져갔는데 몇 개를 내고 몇 개를 안 냈다는 게쭉 쌓여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서 나중에 길 가다가 만나면 얼굴 익혀놨다가 여거 선생님 어때? 아, 무서운 사람이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하게 했던 것들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얘는 중요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왜안 했는지, 과거에 안한 행동에 대해서. 자, why don't you 하고 why didn't you는 완전 다릅니다. why don't you는 상대방한테 뭐할 때? 그쵸? 그러니까 하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할 때 쓰는 거죠. why don't you는. 그쵸? 그거는 왜안 했는지 이유를 묻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why didn't you는 이유를 묻는 거죠. 왜안 했냐고. 그렇습니까? why do you도 마찬가지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건. 아니면 why don't you만 제안하는 거라는 거.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왜안 했니? 하지 그래. 그렇습니까? 하지만 why didn't you를 왜안 했는지 묻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표현 보이죠? get a 어떤인데 얘가 픽스를 하면 신기한 일이죠. 됐습니까? 저거 하나 고장났는데 얘한테 시키면 좋겠다. 됐습니까? 픽스를 당하는 거니까 무슨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학교 버전 버전을 하면 과거분사 또는 BP형.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forgot 뒤에 sorry but I forgot. 그렇죠. I forgot to fix to get it fixed가 생략된 거죠. I forgot to get it fixed죠. I forgot to get it fixed. 왜 I forgot getting it fixed가 아니죠? 오케이. 자, forget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잇는 겁니까? forget to do는 과거에 했던 걸 까먹는 겁니까? 치매입니까? 아이고, 깜빡이야. 안 했답니까? 그렇죠. 치매가 아니고. 그렇죠. 깜빡한 거죠. forget to do는. 그러면, forget to do면 to do의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까? 안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시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 근데 I forgot to go there 했어. 거기 가는 거 깜빡해서.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걔를 만났어, 안 만났어? 그렇죠. 지금 뭐야. 프린터기 수리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I forgot to get it fixed죠. 됐습니까? 해야 하는데 그걸 깜빡했으니까 안 고쳐졌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죠? 됐습니까? 둘다 되는데 뭐가 옳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I was busy. 그래서 I was busy. 뭐 하기에는? To get it fixed 하기에는 말이죠. I was busy. 난 바빴어. 뭐 하기에는? 그럼 나는 너무 바빴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 너를 넣어줘야 되겠죠. 얘를 집어넣으려면. 난 너무 바빴다. I was too busy. 뭐 하기에는? To get it fixed.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죠? 뭘 가르쳐 주고 싶은지. I was so busy that I couldn't get it fixed. 됐습니까? That's okay. 명령문이네요. Connect가 연결하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분리하다는. 디스커넥트죠. 됐습니까? 오케이. 디스커넥티드라고 이렇게 창 뜨는 거 봤을걸요? 못 봤나요? 오케이. 에. 컴바인은 합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I don't know how to do it. 자, how to do it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죠. 왜 그럼 남은 두 가지는 뭐 얘기할까요?
그렇죠. How I should do it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그러면 how I should do it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how I should do it은 뭐다? 그렇죠. 간접 의미입니다. How should I do it을 I don't know랑 합치니까 I don't know how should I do it이 아니고 I don't know how I should do it. 그럼 이제 do it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으로 첫 번째. 뭐 대신 왔다? Do it은 뭐 대신 왔다? Connect the video camera.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connect the video camera. 됐습니까? Connect video camera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I hate working with these machines. 됐습니까? Okay. Can you do it? Do it? Do it에 대한 얘기. Can you? 그렇죠. Can you connect the video camera for me? 나 대신 좀 해달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비디오 카메라 연결 좀 해줄래? 오케이. 그다음에 I have many things to do myself. 자, to do myself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면 to 부정사 구조, to 부정사 당원이죠. 그럼 명형부하란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무슨 조건이다? 형용사 대용법이죠. 나는 직접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어떤 일 해야 할 일,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 약간 뻔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 things to do, time to do, book to read, letter to write, paper to write on, pencil to write with. 네? 네. 형용사적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내세요. 시험 다 쳤습니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Was it easy? Hard? 뭐래? 내가 선생님이 짝수는 좀 어렵다 했죠? 뭐야, 서희야. 묻는 문장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옛날에는 물음표 안 쓰면 다 틀렸다 했어. 이제는 선생님이 조금 착해져갖고. 쓰죠. 묻는 문장 끝에는 물음표를 꼭 써야 한답니다. 그렇죠. 니네 학교나 그러지. 니네 학교는 물음표 써줘? 서술형 문제에서? 안 써주잖아. 써줄 때도 있고 안 써줄 때도 있고. 만약에 물음표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맞다 합니까? 틀렸다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왜온 점수 다 받을 수 있는 거 뭐하러 부분 점수 받아? 우리는 가장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항상 대비해야 돼? 최, 나 같은, 여러분 학교에서 나 같은 선생님 만났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무슨 적용법이냐, 여기 뭐가 생략됐냐, 묻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죠.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뭐 대신 왔냐? 자, 이제 투부정사 연사형 용법인가 했고요. myself에 대한 얘기는 이 얘기하겠죠.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얘기죠. 그렇죠. 생략 못한다. 그럼 생략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적용법이다? 재기적 용법이다. 강조적 용법이고. 됐습니까? 이게 재기적 용법이라면 두의 목적입니까? 나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니까 직접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야? 그렇죠. 어찌 직접 해야 할 일이죠. 어찌 해야 할 일이라고? 어찌 쉬면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목적으로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이라는 얘기는 남의 도움 받지 않고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셋업이라는 거 설치하다 수거 알아주시고요. 미루다가 뭐였다? 미루다 풋업이었죠. 풋업. 그렇죠. 그러니까 풋업을 단어 뜻 그대로 하면 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붙여 놓는 거야, 띄워 놓는 거야, 띄워 놓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루는 게 되니까 풋업이에요. 그렇습니까? 셋업은 설치하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그거겠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알고 지내왔다. 나는 너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지내왔다. 그렇죠. I have known you for a long time.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너는 알고 지내왔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known? 한다는 거. 그렇죠. Have you known me?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D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have to 드니까 묻고 싶을 때는 여기 숨어있던 뭐가 튀어나온다? 그렇죠. Have I to do?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이제는 알죠. 됐습니까? Do I have to? 내가 해야 되는 걸까? 뭐 비슷한 표현은 should I do? 그랬죠. Should I do your work?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your work는 뭡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만한. 하나 더 있죠. Connect the video camera랑 또. fixed. 그렇죠. 그래서 이거 get the printer fixed와 connect the video camera까지 내가 해야 되겠냐. 이 자식이 한번 참아줬잖아. 그렇죠. 그렇죠. didn't get the printer fixed는 참아줬는데 connect the video camera까지 못하는 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It's not fair. 그래서 complaining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Please not if you do it. Do it에 대한 얘기. 그게 뭔데? If you connect the video camera. 됐습니까? If you connect the video camera. If you do my job. 됐습니까? 그게 connect the camera. 또 여기서는 지금은. 됐습니까? I can do that for you. I like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뭐 대화 파트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좀 꼼꼼하죠. 제가 좀 콤콤하죠. 그러니까 약간 메주 같은 냄새가 좀 나죠. 자, language forms 들어갑니다. 자, language forms는 무슨 파트예요? 뭐 밑에 뭐 가르치는지 이런 거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치는데. 그렇죠. language forms는 문법 파트죠. 그렇습니까? So that, 반갑죠? 그렇습니까? So that에서 극강의 문제. So that에서 극강의 문제는 so t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to나 enough to도로 바꿔 쓸수 있는데 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때는 있어야 되는데 저때는 사라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잘안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좋은 거 나와 있네요 The desk is so messy 누가 어떤데요? 네 그래서 she decided to tidy up first. 훌륭한 뭐 한다? 그렇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무엇을 결정하는 거? 그것부터 먼저 치우는 것을. 그렇습니까?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it은 더 대신 it 더 데스크 대신 왔죠. 그럼 바로 우리가 이거 뭐안 배운 거 없잖아. 그렇죠. 뭐안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뭐안 배운 거 확인해 봅시다. 이 부분이 뭐고? 이 부분이 뭐고, 이 부분이 뭐고, 원인이고, 데니아가 대세 뜻이 뭐다 보니까, 그래서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뭐다, 결과다. 그렇습니까? 책상이 엄청 더러운 게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그녀는 뭐 청소부터 하기로 하는 거죠. 태형, are you okay? Can you keep going? 됐습니까? 이거 가서 이 부분 또 숨겨, 안 돼. 됐습니까? 예? 아, 그렇죠. 이거 딱 봐도 약이고. 좀 많이 아픈 세대 정도. 여기가? 오케이.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So messy 한 거.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잘 봐야 될 거. 자, 몇 문장이 붙었으니까. 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 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방아쇠가 빵빵 당겨져야 돼.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시제일치 이루어서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문장일 때늘 조심해야 되는 거 시제일치인데, 근데 시제일치라고 무조건 똑같은 시제 쓰라는 건 아니라 했어. 말이 되도록. 언제 더러워서? 현재 더러워서. 언제 청소하기로 결정해? 그러니까 이건 둘다 현재 시제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will decide 하면 될까? She will decide to tidy up first.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렇죠. 현재 더러워서 미래에 청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되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제일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나랑 1대1 하면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에 오늘 몇 호를 했지? 3호를? 4호를 했어요?
아, 4호를, 아, 그것도 다 못하고 왔었구나. 오케이. 그러면 4호 이번에 어려웠지? 그치? 집에 가서 공부를 많이 못했지? 그쵸. 그 클래스 카드 쓸때 의미 제시,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하면 단어 제시를 해놓고 읽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한번, 그거를 100점 맞기는 힘든다고 선생님 알아. 그니까, 최소한 내가 뭐 5개면 5개 목표를 정해서 요거는 내가 정확하게 쓸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개수만큼 해오면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정하면 돼. 한 개는 좀 너무 했고, 그러니까 5개 이상 정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까불지 말고. 쟤들 해봐야 지금 3학년, 4학년 뭐 이런 친구들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하드하게 달려있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좀그 단계로 가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원인, 앞부분이 원인이죠. 앞부분이 원인이라서 뒷부분을 합니까? 못합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약간 어색한데 연습선 많은 거야. 내용은 좀 어색해. 됐습니까? 그럼 가봅시다. 글로 바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더 데스크 이즈 예 그 내가 아까 물어봤자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뭘 쓸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내가 문법적인 걸 가르치니까 의도하는 따라와 주세요. 자, 이것 때문에 앞부분 때문에 이걸 합니까 못 합니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의 내용은 좀 어색하니까 문법적인 설명을 위해서 해보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뭐로 바꾸겠다는 거야, 지금? 투투야, 이너투두야? 이너투두죠, 이너투두. 이래 갖고 이걸 하잖아. 됐습니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이 문장을 쓰면, 해석은 좀 어색하지만, 문법적인 뭔가를 중요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니까 투투용법이 아니고 인업투두죠. 그러면 the desk is 그렇죠. messy enough. 뭐 해석은 좀 어색합니다. 충분히 더럽대죠. 됐습니까? 그다음 to decide to tidy it up. First.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물에 또 걸렸죠. 아, to decide to tidy it up first. 요를 뺀다. The desk is messy enough to tidy it up first. 오케이. 자, 내가 설명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내가 설명하는 것은 얘를 넣는 걸로 설명할게요. 둘다 상관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지금 몇 문장이 몇 문장으로 바뀐 겁니까? 그렇죠.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바뀌고 있죠. 맞습니까? 이 대시 뭐예요? 접속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문장이었는데 원인과 원인 부분과 결과 부분이 접속사 대수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죠. 근데 여기 주어 동사 몇번 있어? 한 번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좀 하라고 제발. 내가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뭐두 문장이 한두 문장일 때는 각각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리고 있어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한 문장이 됐을 때는 나왔던 거또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됐습니까? The desk is messy enough to decide to tidy up first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뭘 넣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for, for를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얘를 안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누가 결정한다가 되고요. 책상이 결정한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for her를 보고 뭐라 그래요? 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줘야 되겠다. The desk is messing up for her. 누구로선, 그녀로선. 뭐 하기에 to decide to tidy up first. 자, 누구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중성이니까, 그렇습니다. 문법이 완성됐다라고 생각,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예문에도 그게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뭐 다른 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 because the desk is very messy, she decides to tidy up first 라든지. The desk is very messy, so she decides to tidy up first. 이런 것들을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너무 졸려가지고 숙제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녀가 언제 매우 졸려요? 현재 매우 졸리죠. 그래서 언제 수업에 집중 못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매우 졸립니다, 현재. 그래서 that she can't focus on her homework. 얘는 딱 그거 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뭐? 그렇죠. She is too sleepy. 그렇죠. To focus on her homework. 그렇습니까? 너무 졸린다. 뭐 하기에는? To focus on her homework 하기에는.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 부분 갑니다. 뭐, so messy that she decides 이거죠. 그렇습니까? The desk is so messy that she decides to tidy up first. 는 너무 뭐뭐해서, 아니, 뭐, 너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너무가 아니고. 매우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너무는 너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렇죠. not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not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so that 구문은. 그렇습니까? 매우 뭐뭐하다. 그래서 누가 뭐뭐한다라는 얘기는 긍정인 거죠. 그래서 매우 뭐뭐한다. 그래서 누구는 뭐 못한다면 부정적인 거고 너무 뭐뭐한다. 뭐뭐 하기에는. 그럼 뭐 너무 뭐뭐한다. 그래서 뭘 못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that 앞에는 뭐가 오고 that 앞에는 원인이 오고 that 뒤에는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준다. 이때 조동사 can이나 cannot을 can을 넣으면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cannot을 넣으면 또 앞에 게 원인에서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슬슬 하는 거 보니까 can이니 cannot이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이 얘기 하고 싶겠죠. 그렇습니까? 이것만 얘기했네. 투투만 얘기했네. So that cannot의 경우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to 라고 바꿔 쓰는데 so that ca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enough to do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해서 enough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1부터 뭐 중2까지 쭉 얘기했던 거 하나 있죠. 충분한 돈? 그렇죠. 충분히 빠른? 알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정상적인 위치지만 부사일 때는 뒤로 간다는 거. fast enough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꿨을 때 아까 전에 더 데스크가 디사이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를 아까 투투 용법으로 아니 뭐 인업 투두로 바꿀 때 얘를 뭐로 처리했어? for her로 처리하는 거죠.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경우에 따라서 all 플러스 목적격 쓸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뭐, 요중에 제가 수업 안 했던 거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까먹었던 게 있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spoke so fast that I couldn't understand him.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언제 뭐 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너무 빠르게 얘기했죠.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언제 뭐할 수가 없었다. 과거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I couldn't understand him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 couldn't understand him.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먼저 나온 겁니까? 결과가 먼저 나온 거죠. 그렇죠.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because는 뭘 끌고 다녀? 그렇죠. 원인, 이유를 끌고 다니죠. 원인이라고 좀 설명하면 되겠죠. because he spoke too fast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을 또 so를 써서 할 수도 있죠. so를 쓰면 어떻게 된다? he spoke very fast. 그렇죠? he spoke very fast. too 해도 됩니다. he spoke too fast. so
I couldn't understand him. 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he가 뭐 했다? he가 spoke 했죠. 그렇죠. 어찌 spoke 했어요? too fast. 너무 빠른 거죠. 그렇죠. 너무 빠르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누구로선? for me. 나로서 뭐 하기에? 그렇죠. 딴 책이 어딨어. 힘 지워야죠. 책이 틀린 거죠. He spoke too fast for me to understand. 됐습니까? 그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말을 했다. He spoke too fast for me to understand. 됐습니까? 나왔던 게왜또 나오냔 말이죠. 한 문장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soup is so hot. 이 스프가 언제 어떻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못 먹겠다? 현재 못 먹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밑에 거부터 할게요, 이거. 그래서 이 스프가 너무 현재 뜨거워요. This soup is too hot. 누구로선? For me. 의미상에 주어져. 뭐 하기에? To eat. 자, 여기에다가 이승 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요 문장하고 요 문장 비교하는 거. 됐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하고 없어야 되는 경우. 그 위에는 책이 실수했죠. 됐습니까? Understand him 하면 안 됩니다. He spoke too fast for me to understand.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I can't eat this soup because it is too hot. 또는 this soup is very hot. This soup is very hot. So, I can't eat i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법 파트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래요.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너무 막 문법적 설명을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한 if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if의 뜻이 뭐인 경우, 그렇죠. 인지 아닌지라 는 거, 쓸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if가 인지 아닌지라 는 거.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레더로 바꿔 쓸수 있을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if나 whether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때 특징은 뭐또할말 없어? 뭐하고 합칠 때 예를 들어봐.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것 whether로 바꿔서 쓸수 있을 때 어떨 때 이걸 썼더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만들 때라고요, 제발. 드디어 나왔네. 네. 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까, 김다? 오케이, 그럼 다 했네요. 됐습니까? 다 했습니다. 되세요. 네, 선생님 무서워요? 네, 초등학생이 그래서 지금 발언 안 되고 있다가 하면 내가 선생님 침을 코 넣어놓을 거예요. 집에서 또 공부하세요. 오케이. 시험 친 거는 냈나? 시험지, 있었나? 시험지, 오케이. 자, 오늘 2차 시험이죠, 중1은. 아, 중2는. 화이팅! 열심히 복습했습니까? 양면이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끊어있게 보면, 그는 보라에게 12시에 그와 함께 영화를 볼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묻는 거죠. 그렇죠? 이 문장의 초간단어는 그는 그것을 묻는다죠. 아, 보라에게 그것을 묻는다네요. 그렇죠? 누가? 그가 누구에게, 보라에게 무엇을 여쭈어 묻냐, 그것을 뭐한다 묻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부분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es he ask 뭐라죠 이거? 이 말은 안만 길어봤자 물어봤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보고 if가 끌고 다니는 무슨 절이라고 하는 거야? 명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사절이라는 이러한 이상한 말을 쓴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절이라고 그래?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경우를 보고 절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뭐 두 문장 풀이 할 줄 알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더하기 뭐 더하기 he asks 보라 더하기 무슨 소리지? He asks 보라 더하기 환장하겠네. Can she watch a movie with him at 12:30 AM? 아, PM이잖아. 의무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라며. Can she watch a movie with him at?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문장의 종류? 네? 뭐 미리 가르쳐 놓으면 뭐해? 하나도 모르고 앉았는데. 열 받아 안 받아? 그가 보라에게 묻는다.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꿔볼까? 이거를 he says, he asks 보라를 he says to 보라. 그러니까 쉼표, 쌍따옴표. 여기에 들어갈 말을 얘기해봐. He says to 보라, 뭐? 12:30 PM 이겠죠. Can you watch a movie with me at 12:30 PM 이겠죠. 그쵸. 뭐 했어요 방금? 직접 물었죠. 그러니까 he says to 보라 can you watch a movie with me at 12:30 PM 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볼 수 있겠니? 를 그녀가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여기까지 뜻이 그녀가 볼 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 더하기 he asks 보라 더하기 can she watch a movie with him at 12:30 PM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에 이렇게 뭘 넣는다? if나 whether를 넣는다라고 마르고 딸토록 안 했습니까? 어? 그때 내가 뭘 가르쳤고 여러분 뭘 배운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if 말고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1, 2학기 때 배운 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if 외에도 뭐가 있나요? 뭐 하신다? 대시죠, 대. 뭐 만드는데? 겉 만드는데? 겉 만드는 대 뒤에 오는 건 묻던 게와 그냥 평범합니다. 나는 안다. 그가 의사인지 아닌지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가 의사라 는 것을 안다를 잡아오는 게 대신이죠. 그러니까 that과 if의 공통점은 둘 다 뭘 끌고 다닐 수 있다. what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수 있는데 that은 묻지 않는 말을 잡아오는 거고 if나 whether는 묻던 말을 떼버리고 그녀가 뭐 영화 보러 갈 수 있니? 라고 묻던 게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으로 바꿔서 붙이는 게 if가 하는 역할, whether가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미래 시제가 올 일이 있을 때 if가 만약 라면이라면 will을 못 넣지만 if가 인지 아닌지라 너 올 거니? 뭐 그가 올 건가요? 라고 직접 물으면 그가 올 건가요? 그녀가 올 건가요? 직접 물으면 will she come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 he asks 보라 더하기 will she come 합치면 he asks 보라 보라 if she will come 할 수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 오늘 몇 회 했어요? 7호 했네요. 7호는 조금 내용이 많은 거 알죠? 그쵸? 복습 철저히 해주세요.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를 좀 이따가 넣어둘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if 안에도 she will come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문제는 if가 만약 라면인지 아니면 인지 아닌지라는 것인지 if를 구분할 줄 아는 질문. 다음 if 중 쓰임새가 같은 것 다른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 거 예문도 보겠습니다. She goes to the kitchen. 네, 그녀가 부엌에 가네요. 됐습니까?
왜 가느냐? To see if there is anything to eat.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녀가 부엌으로 갑니다. 왜? 살펴보기 위해서. 무엇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먹을 것이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뭐 더하기? She goes to the kitchen to see. 더하기? To eat? 대신 온 거죠. 그렇습니까? Is there? 자. 이 애니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네요. 이 애니에 대해서. 애니는 원래 어디에 쓰여요, 애니는? 그렇죠. 묻는 문장이나 not이 있는데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장에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쓰이는 애니에 대해서 얘기했는 적 있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애니가 쓰일 수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I can do anything 이런 거. 그렇죠. 그때의 애니는 무슨 뜻이 했어요? 이제는 할때 됐다. 어떤 뭐뭐라도라 했습니다. 의미는 뭐하고 같다? every의 의미라 했습니다. every. I can do everything. every 이상한 성분.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any는 얘가 아니란 말이야. 어? 선생님 이거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왜 얘가 아니고 얘뭘 정상적인 애니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원래 뭐였어요? 불리하면 뭐야? Is there anything to eat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뭐라도 어떤 뭐뭐라도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닌지 난 정상적인 의미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원래 무슨 문이었기 때문에 원래 얘가 무슨 문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직접 의문이었는데 간접 의문 잡혀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성으로 바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 어떤 라도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고 먹을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o see도 보이고 to eat도 보이는데 곁다리로 얘들도 한번 짚어보면 얘는 to 부동사의 부수적 꾸미고 다 짚어놨죠. 알아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여기에 to eat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먹을 어떤 것이죠. 먹을 것. 그렇습니다. 약간 뻔하죠. anything to do. 자, 그러면 일단 if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뭐뭐인지 아닌지 안다.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본다.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한다. 뭐뭐인지 아닌지. 말해라. 말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된다. if 대신에 whether를 쓸수 있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I wonder whether he knows the secret. 그러면 나는 그가 비밀을 언제 궁금하냐면 현재 궁금합니다. 그가 언제 비밀을 알고 있는지 현재 알고 있는 건뭐 더하기 I wonder 더하기 Does he know the secret? 그는 비밀을 알고 있나요? 라고 직접 묻는데 의문사가 없으니까 뭔가 붙여줄 재료가 필요한데 그 뜻으로 적당한 뜻은 뭐가 적당하겠고,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적당하겠고, 그 뜻이 영어, 우연히, 하필이면, if도 그 뜻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if가 뭐 하는 놈이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쉽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끊을 때 봤을 때 이거 안 만들어봤자, 이거 듣고 싶어. What do you wonder죠? 안 만들어봤자, 이 친구 what do you wonder죠? 그러면 얘는, 인지 아닌지라고 했습니다. 마냥 라면인지 아닌지. 뭐냐면, Do you know if that bird can fly? 너는 뭐 하니? 알고 있니? 무엇을 저 새가 아닌지. 그럼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이제 중립 것도 해야 되나? Can that bird fly? Can it fly? 그건 할수 있니? 라고 직접 묻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you must know.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알아야만 한답니다. If that is true or not. 저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한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뭐 더하기? You must know. Is that true or not?
그렇습니다. 저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한다. You must know whether or not that is true. 뭐 이건 뭐 설명한 거냐? 여기에 or not이 whether or not 할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지 지금. whether or not만 써놨죠. 뭐는 안 된다. if or not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whether that is true or not 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까? if that is true or not도 할수 있지만, whether or not that is true도 안 true는 되고, if or not that is true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I wonder if he is a real man. 오케이, 뭐 더하기? I wonder 더하기? Is he a real man? 그러니까 let's just tickle him. 사람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머 체크 받죠. I had my hair cut. 됐습니까? 이컷몇 번째 녀석이게? 세 번째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녀석은 뭐 밖에 무슨 씨니까? 그래서 얘의 뜻을 얘기하면 어떤 달리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게 되었죠. 뭘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내 머리카락을. 근데 어떤 머리카락? 달린. 그렇다면 여기 생겼던 말은 뭐고? 이것은 I had my hair. 어떤 which was cut. 오케이,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뭐고 왜 생략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게 답니까? 관계대명사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말도 더듬는다.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와 환장하겠네. 주격 관계대명사지. 어떻게 뒤에 was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의 생략까지 다시 설명해야 되나? 어? 관계대명사 어떨 때 생략할 수 있었어? 그래. 와, 너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했으면 뭐 더하기 뭐야 이거? 관계대명사 들어왔으면 두 문장 다시 분리할 수 있잖아. I had my hair 더하기 and it was cut. 난내 머리카락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뭐 됐습니까? 잘렸죠. 그러면 it was cut을 보고 뭐라고 배웠어? 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She got the radio fixed. She got. 그녀가 가지게 되었죠. 뭘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디오를. 라디오는 라디오인데 뭐 된? 고쳐진 라디오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녀는 라디오를 고쳤다. 지가 고쳤다. 딴 사람 시켰다. 시켰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사역동사라고 했는데 이건 사역동사란 말은 적합치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걔 때문에. 됐습니까? get은 사역동사가 아니죠. get은 그냥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지 사역동사가 아닌데 지금 여기 사역동사만 지우세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get a 어떤, have a 어떤을 설명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뜻은 get a 어떤이나 have a 어떤이라는 구조를 사용하면 이때 이 녀석이 뭐 바뀐 무슨 시를 사용하는 경우,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사용하는 경우에 get a pp, have a pp 하면 누가 뭐뭐 되어지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사역동사란 말 치우시고 get이 무슨 사역동사야? 책 get 똑같이 써놨네. make나 get이나 have입니다. make, have, get 이런 것도 가지고 이런 표현할 수 있다. Tom had his shoes cleaned. 탐이 가지게 되었죠. 무엇을 가지게 되었죠? 신발. 신발은 신발인데 뭐 되어진? 클린 되어진. 그러니까 자기가 클린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시켜서 깨끗하게 되어진 신발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세라 had a new house. 세라가 뭐 하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죠. 뭐를? 새 집이죠. 새 집은 새 집인데 뭐된 집? 지어진. 직접 지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만약에 세라 built a new house 하면 직접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I must get my computer fixed. 나는 받아야만 되죠. 뭘 받아야 되냐면 내 컴퓨터를 모델어진, 고쳐진. I'm going to get my haircut. 머리를 자를 것이, 지가 직접 자를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 원어민들한테 I'm going to cut my hair 이러면 되게 어색합니다. I'm going to cut my hair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자기가 직접 머리를, 자기 머리를 자를 거라고 얘기한 거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머리 자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Get my hair cut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비지팅 서울 I met Sarah. 그래서 비지팅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n did you meet Sarah죠? 언제 Sarah를 만났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놈들의 문법? 어떤 놈들의 문법? 게으른 놈들, 귀찮아하는 놈들의 문법이죠. 그렇죠? 우린 좀더 친절해질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거 좀더 친절하게 바꾸면 뭐다? 나의 비지티드 서울 아이 맷 세라 조심해야 될거 바로 이 부분이죠. When I visited 뭐 얘랑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시제 일치라 하죠. 그러니까 when 대신 쓸수 있는 것도 가르쳐 줬습니다. 뭐였더라? 또 기억이 안 나죠. 이런 애들을 보고 무슨 애들하고 내가 마르고 딸도록 설명했습니까? 타임의 애들하고 했죠. As I visited Seoul, I met Sarah.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까도 했지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무슨 절이라 그래? 그렇죠. 부사절은 뭐만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다. 내용만 중요하고 문법적인 규칙은 덜 중요하죠. 결국 이 부분에 서울 방문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서울 방문한다. 나는 세라 만났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짓은 뭐야? 접속사 없애죠. 접속사가 없어지는 순간 뭐를 두번쓸수 없게 됐어? 주어와 동사를 두번쓸수 없게 됐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어를 칼질하기 전에 멈칫 한번 해야 되겠죠. 뭐를 멈칫해야 됩니까? 방문한 사람과 만난 사람이 동일인지 봐야죠. 동일인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의 형태가 더 이상 아니라야 돼? 동사의 형태가 아니라야 되죠.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사가 아닌 형태는 to도라든지 doing 등의 형태가 있죠. 그 중에 뭐를 골랐다? 얘를 골랐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 구문이 짜증나는 이유는 왜 짜증난다? 해석이 그렇죠. 여기에 뭐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when이 없어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가만 보면 뭐 서울 방문 세라 만났다 이거 이게 없죠. 여러분 시험 문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서울 방문 세라 만났어. 아 세라를 서울 방문했을 때 세라를 만났다란 뜻이구나.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구나. 언제 만났니란 뜻이구나.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없습니다. Feeling sick, I stayed home. 그러면 뭐 아픈 거죠 지금. 아프다, 집에 있었다. 이렇게. 아프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프다, 집에 있었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아팠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 또는 아팠을 때 집에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되살리면 Because I felt sick, I stayed home. 아팠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 또는 뭐 When I felt sick. 그렇습니까? 아팠을 때 집에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I felt sick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because I felt sick은 무슨 절 계속해서 부사절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무슨 절만 분사 구문 만들 수 있다? 부사절만 분사 구문 만들 수 있다.
그냥 부사절 말고 또 뭐가 있죠? 위에서 봤던 부사절 말고 또 무슨 절도 있죠? 명사절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사절이 끌고 다니는 형용사절도 있죠. 관계사라는 게 어떤 시동말이잖아요. 걔들은 분사구문을 절대 바꿀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거 없죠. Walking on the street. 길을 걸어갑니다. 됐습니까? 길을 건너간다는 뜻이 있는 거지. 길을 걸어간다는 절대 아닙니다. 길을 건너간다는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딱. 이런 거 없을 때. He saw the. 그가 개를 봤대죠. 그러면 길을 걸어간다. 그는 개를 봤다는 어떻게 붙이는 게 자연스러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그는 개한 마리를 봤습니다가 적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돼? 그렇죠. While he was walking on the street, he saw the. 자, while he was walking은 이런 느낌이죠. He saw a dog은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죠. 뭐뭐 하는 동안 뭘 했다 할때 진행형 시제랑 단순 시제를 붙인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while 뭐로 바꿨을 수 있다? as로 바꿨을 수 있다 했죠. As he was walking on the street, he saw a dog. 그 다음, because I felt sick. 또 다시 돌아가서, because I felt sick이죠. Because I felt sick, I stayed home. 그러면, because I felt sick에서, because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해줘. as. 이번에 as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reason에 as라 했죠. 하나 더 있는데요. s로 시작하는 거. so는 because의 반대말이죠. 쓰는 위치도 다른 거야. 기억이 안 난다면 써두면 되겠죠. Since I felt sick, I stayed home. 신스가 뭐뭐 이후로 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사 구문은 여기 분선제 분사가 다시 말하면 꼬라지 어떻게 생긴 게 뭐에다가 하다시에 ing 붙인 형태가 안만 길어봤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그렇죠. When,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 더하기 두 개가 남았죠. 부사들은 when, where, how, why와 뭐에 부사들이 있었더라? 뭐에 부사들에 보르장머리 없이 will 써라는 거 있었죠. when도 있었고,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는 will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마라고 했었죠. 조건도 부사들 있죠. if나 unless가 끌고 다니는. 부사들의 종류가 총 6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부사절, 장소의 부사절, 방법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근데 가장 최근에 배운 부사절 하나 남았죠. 어우, 할머니 이쪽에 앉으세요. 그쵸. 너무, 너희들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너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뭐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이 있었죠. 양보의 부사절은 누가 질질 끌고 다닙니까? 눈은 피부도 피하고 있죠. 양보의 부사절 뜻이 뭔데? 남은 건 양보의 부사절밖에 없죠. 중요한 내용과 단어가 다 없네요. 그래서 이 양보의 부사절 말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 하나도 안 왔기도 하나. 그럼 양보의 부사절하면 내가 뭐랑 비교해 설명했냐? 내가 버스랑 비교해 설명했어요. It was raining, but we played soccer. 이런 거였죠. It was raining, 뭐지?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But 그러나 we played soccer. 축구했어요. 이거 벗을 지우고 여기다 뭘 넣으면 얘가 이런 뜻이 되고
벗었을 때랑 똑같다. 다 까먹었죠, 다 까먹어. 그렇죠. 얼더죠, 얼더. 얼더. Even though, 그냥 though도 있죠. Although, even though, though, even if는 좀 다르다 했어요. 해석은 비슷하지만, even if.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었어?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 it was raining, although it was raining, 벗은 빼야죠, 그때. Although it was raining, we played soccer를 보고, 아, 죽은 놈들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만들어놓고. 우리가 그걸 번역에다 써요. 그냥 양보의 부사절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 비록 뭐뭐 하지만 누가 뭐뭐 한다야.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무슨 절이라고 한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because나 as나 since가 끌고 다니죠. as I say.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건 뭐가 있습니까? when도 있고,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그 다음에 뭐뭐 할 때까지, until,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 한 다음에, after, 뭐뭐 하는 동안, while, when도 while도 잡아먹은 as, 이런 것들이 시간의 부가를 끌고 다니죠. 됐습니까? 뭐, 그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됐습니까? 요 정도 하면 충분히 많이 잡았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녀석들이 끌고 다니는 애들을 보고 부사절이라고, 부사절은 뭐만 중요하고 뭔덜 중요해서 내용만 전달하면 되고 문법적 규칙을 꼭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귀찮은 놈들이 나타나서 칼질을 막 하고 ing를 철퍼덕 붙여놓고 가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마무리 좀 보셨네요. 보강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 옛날 거 다시 수업해야 될것 같은데. 방아쇠를 다시 좀 넣어놔야 되겠어. 뭐탁 얘기하면 톡톡 튀어나와야 되는데. 냠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과 부사절 내가 방금 설명한 그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원래 부사절이 변형된 것이다. 그 부사절은 분사구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거 뭐 읽어보면 뭐합니까? 뭐가 부사절인지 애들 모르는데. 난 방금 부사절이 뭔지 다 설명했어. 부사절을 분사구문, 뭐좀 기술적인 거 먼저 설명합니다. When I visit, 뭐. 그러니까 내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란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절이고 얘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니까 뭔가 주어 동사를 안 써야 되니까 접속사부터 없어지고 같은 사람이니까 없어지고 얘 디지트이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좀 친절 버전은 어떻게 할수 있다? When visiting 서울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냐? 주의에서는 뭐냐? 이 행동을 한 사람과 이 행동을 한 사람이 같을 때만 얘를 생략할 수 있지. 다르다면. 됐습니까? 예를 들어, 세라가 찾아왔어. 내가 서울에 살고 있고. 세라가 찾아왔을 때 내가 세라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 When Sarah visited Seoul, I met Sarah. 이거였다. 그때는 When, 아니, 그러니까 Sarah visiting Seoul, I met her.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라를 생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 앞에 명사가 하나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거꾸로, 이게 어렵죠. 분사구문을 거꾸로 부사절로 다시 만드는 게왜 어렵냐면 여기에 앞에 뭐가 생략되는지가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을 걸어간다란 뜻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간다란 뜻을 갖고 있지만 길을 걸어간다에서 다짤 떼버리고 뭔가 어울리는 걸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개를 봤어. 길을 걸어간다, 개를 봤다. 아,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개를 봤다, 이거구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는 동안 했으니까, while이나 as가 적당하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만 봤더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while he walked 했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책이 엉망진창이네요. While he was walking on the street입니다. While he was walking on the street. 그가 길을 걸어가는 중인 동작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로 쭉 가는 느낌이죠. While he was walking on the street. 그 다음에 이게 쿵이죠. He saw a dog.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뭔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부사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하고 하나가 빠졌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한다는데 이거 when만 해놨고 아까 얘기했던 거 무지하게 빠졌죠. after, before, until, as soon as는 뭐 뜻이었더라? 뭐뭐 하자마자였어요. soon이 곧이고요.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였습니다. as soon as I meet her, 내가 그녀를 만나자마자 I w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할 거야. 그 다음에 이 when이 끌고 다니는 덩어리에선 보리장머리에서 will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알죠? 그럼 when만 있는 게 아니고 until I will finish the homework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until I finish the homework, 내가 숙제를 끝마칠 때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since because, 무슨 뜻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들이죠. 그 다음에 만약라면이죠. 만약라면 until도 if도 있고 unless도 있었죠. 만약라면, 만약 아니라면. 그럼 얘랑 똑같은 중요한 문법규칙, 버리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현재가 대신한다. 그 다음에 양보, though not although, even though. even if는 양보의 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비록 문법이지만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동시동작이라도 했는데 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용문들이 있다.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being plus pp로 해야 되는 수동태인 경우에 being을 생략하기도 한다. 이게 뭔 얘기냐? 자, being repaired. 뭐 수리받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수리받다에서 다는 빼고 뭔가로 바꿔줘야죠. 수리받는다. The watch works very well. 그 시계가 제대로 작동한다죠. 매우 잘 작동한다. 그럼 수리받다, 시계가 제대로 작동한다 하고 싶으면 수리를 받아서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지금 너무 픽스돼 있어. 이건 너무 고정시키고 있어.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만약 수리를 받는다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수리를 받았었기 때문에 현재 작동 잘한다가 될 수도 있겠죠. 왜가 될 수도 있겠죠. 왜 수리 받는다 때문에, 아, 다 떼버리고, 수리를 과거에 받았었기 때문에 그 시계는 제대로 현재 작동합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거 원래대로 만들어 보면 누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시계가 과거에 수리를 받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because 누가 더 와치가 언제 뭐 되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수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because 더 와치 was repaired. 그렇죠. It, 지금 뭐 한다? 현재, works very well 한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절이고, 부사절이고, 무슨 자격 획득? 분사 구문으로 바뀔 자격 획득. 됐습니까? 그럼 난리죠? 그쵸? 과거에 수리받은 녀석하고 제대로 작동한 녀석이 같은 녀석이죠? 그러면 난리죠? 그럼 얘가 날아가면 정보가 없어지니까 이 자리에 일로 it 대신에 더 와치가 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동사인데 이 부분을 뭐 처리해줘야 돼? 분사 처리해주면 be 동사에 ing형 쓰면 되겠죠. was에 ing형이 뭐예요? being인 거죠. 그래서 being repaired, the watch works very well 이런 겁니다. 근데 being repaired 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being 보고. Repaired가 being 보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이 문법의 제목이 뭐였어?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럼 Repaired가 being 보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럴까? Repaired가 being 보고. 그러면 얘가 묻겠죠, being이 Repaired고. 네가 뭔데? 나 없어도 되는데라고 묻겠죠. 그렇죠? 네가 being이 repaired 보고 다시 묻을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나 없어도 되는데 라고 묻겠죠. 그럼 repaired가 다시 대답하겠죠. 이거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 학교에서 뭐라 그래? 또는? 과거 분사라고 하죠. pp랑 과거 분사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뭐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PP랑 과거분사랑
다시 얘기할까? 분사는 뭐가 분사다? 분사는 뭐가 뭐 됐을 때 분사다? 동사가 형용사 됐을 때 분사라고 한다! 도대체 뭘 듣고 있습니까? 그냥 뭐 관광 왔습니까, 여기? 일본 관광객들이야, 니들? 어? 서울에서 놀러 왔어? 구미에서 영어 어떻게 가르치는지 누가 알았어? 분사란 뭐가 뭐 됐을 때, 하다가 어떤 됐을 때, 분사라고 한다! 무슨 분사가 있다? 하고 있는 중인과 과거 분사가 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그렇죠. 좀 being repaired, the watch works very well. 그러면 리페어드가 빙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 없어도 돼. 빙이 묻겠죠. 네가 뭔데 없어도 돼. 그럼 리페어드가 뭐라고 그랬어? 이 문법의 제목이 뭐라고? 너 빙이 왜 없어져도 되는지 알겠어요? 분사 구문이라며. 리페어드 뭐라고? 과거 분사라며. 그러니까 빙이 없어도 된다고. Repaired, the watch works very well. 해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에서 이건 뭐안 했던 거 아닙니다. 뭐빙 생략된다는 거다 설명했고 똑같이 설명했어. 근데 왜 잡아먹었을까? 응? 관광객들로 여기 앉아 있는 거면? 응? 놀러 왔어?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문으로 가니까 이제 학교별로 수업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